먼저 대한민국 압구정팀 소속의 김세웅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자, 이어서 큰 박수를 받고 있는 중국의 샹리아누 선수도 소개를 마쳤습니다. 산타베이스의 중국 선수들 타격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방 정도. 다시 한 번 안녕. 김세웅 좋습니다. 오, 다시 한 번 맞췄고요. 니킥. 뒷목 잡고. 버티복싱과 니킥의 대결. 자, 무릎을 상해서 그라운드로 가자. 샹리아누. 자, 여의치 않은 듯 뒷걸음질까지 치고 있는 네. 샹리아누입니다. 아하, 로블로. 레그킥 치는 과정에서 네. 로블로가 지적이 됐습니다. 네. 자, 펀치 이후에 콤비네이션에서 공격을 시도했던 김세영 선수입니다. 네. 어, 다시 한 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두 번이나, 이번에도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네. 자,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죠? 네. 예, 연속에 두 차례나 했기 때문에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자, 레프트 풀었습니다. 어, 샹리아누. 아직 뒷걸음질 친 것 같습니다, 서로. 네. 나타죠. 아주 친 것 같습니다. 어, 김세웅 선수 밀리는데요. 자, 택단 시도하면서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바로 안마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 자, 안마 시도하는 김세웅 선수입니다. 뜯어 내려가면. 자, 김세웅. 자, 김세웅. 아, 포지기 직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좀 섞어줄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마지막 2라운드입니다. 아, 상대의 어떤 약점도 김성 선수 충분히 뭐 파악을 했을 거예요. 네. 아, 옆차기. 아, 좋았네요. 중국 선수들, 산타 선수들의 특기입니다. 저 옆차기. 그렇습니다. UFC의 그 풍미 선수도 상당히 잘 쓰는데요. 아, 그렇죠. 예. 저런 옆차기. 공도 풀리고 타격 타이밍도 서로 좀 많이 보이고요, 지금. 정타가 1라운드에 비해서 많이 안 나오죠. 예. 오, 네. 킥공격 위아래로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샹리아누인데요. 밀고 들어가 봤는데 받아칩니다. 네, 이번에 치고 빠지는 샹리아누 한 스텝 들어가죠? 네, 꼭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러면서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세컨 측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좋았습니다. 킥 피하면서 나갈 때 눈 쪽에 지금 떨어지는 네. 거예요. 찔렸는데요, 지금요. 네. 아, 여러모로 아, 고생이 많네요. 샹리아누 선수가 다 하네요. 로블로도 하고 네, 서밍도 하고. 아, 예. 옆차 들어가고. 아, 하지만 레프트 맞췄습니다. 들어갔다 김세영. 20여초. 네. 자, 난타전. 오른손 피하면서 뒷걸음질 김세영. 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10여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밀고 들어갑니다. 아, 연타. 하지만 간발의 차로 피해내는 샹리아누. 자, 짧게 돌리면서 네. 오른손에서. 자, 난타전. 아, 샹리아누도 맞췄고. 네. 심판 3대0 전원 일치로 블루 대한민국 압구정팀. 그렇습니다. 김세 선수가 3대0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을 네. 거뒀습니다. 자, 유미 데뷔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는 김세 선수입니다.